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이현중 선수가 안타깝게도 이번 NBA 드래프트에서 지명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이현중 선수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인 드래프트 1픽으로 올랜도는 듀크대학교 출신의 파울로 반케로를 지명했습니다. 2픽의 오클라호마는 예상대로 챗 홈그랜을 선택했고 3픽인 휴스턴이 자바리 스미스를 지명하게 되었네요. 케빈 듀란트가 현재 브루클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이리 어빙이 만약 사인앤 트레이드로 팀을 옮긴다면 듀란트도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빙이 브루클린을 떠날 경우 행선지는 레이커스, 클리퍼스, 뉴욕, 마이애미, 댈러스,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이 팀들은 단지 어빙이 관심 있는 팀들일 뿐 그 어느 팀도 어빙 영입을 우선순위에 두고는 있지 않다고 하는군요. 캔바 워커가 뉴욕, 디트로이트, 샬럿 간의 삼각 트레이드로 디트로이트로 팀을 옮기게 되었고 바이아웃에 FA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고든 헤이워드 영입에도 관심 있다네요. 뉴욕의 제일런 브런슨 영입 계획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어시스턴트 코치로 그의 아버지를 데려온 게 역시나 큰 그림을 위해서였군요. 데빈 부커가 최근 그의 연인인 켄달 제너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제너의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요? 데니 그린이 멤피스로 팀을 옮겼습니다. 멤피스는 23픽도 함께 얻게 되었고 대신 디앤서니 멜튼을 필라델피아로 보내게 되었네요. 샤키 로닐은 자신의 아들 샤리프 오닐이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그냥 대학 무대에서 계속 플레이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샤리프는 자신도 성인이고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네요. 클리퍼스가 루크 캐너드의 트레이드를 알아보고 있으며 시카고와 세크라멘토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몫은 해줄 수 있는 캐너드가 어디로 갈지 주목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